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헌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심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인플레이션의 피해는 누가 아, 보는가라는 주제로 굉장히 한번 가져와 학문적인 주제를 봤습니다. 가지고 오셨네요. 지금 갑자기 경제학 원론 교과서 보는 것 같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경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온, 맞습니다. 거의 글로벌리 보면 한 40년 만에 닥치는 일이라서 상당히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당황스러울 것 같고, 저만 해도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어렸을 때 일이라서 전설처럼 듣기만 했지, 실제로 겪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찌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꼭그 지금에 다 적용이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다른 각도로 좀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대중적으로 볼때 인플레이션의 인기는, 인플레이션 인기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대중들은 인플레이션을 워낙 워낙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쵸.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권의 명운을 결정을 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그 선거와 인플레이션율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았을 때 집권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금기시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인식이 과연 적절한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잘 얘기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해진다. 가난해진다. 그쵸. 물가가 다 오르고 내 월급은 안 오르고 하니까요.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을 이제 그렇죠. 표현을 그런 많이 얘기들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오르면 항상 이제 등장을 하는 거는 그 탐욕스러운 독과점 기업들이 이게 착취를 해서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는 거냐? 대중이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그 정도가 혹시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물론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게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권이 망하는 경우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뭐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때로는 수만 퍼센트의 아예 물가가 그냥 올라가는. 경제가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죠. 진짜 막 지폐가 쓰레기가 되는 그런 그렇죠. 저희가 상황이죠. 이제 교과서에서 항상 1차 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지폐로 이렇게 불을 때는 이제 최근에는 그런, 뭐 짐바브웨에서도 그런 그렇죠. 초인플레이션이 베네수엘라, 일어났었다고 짐바브웨 하면. 이런 나라들이.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 문제가 크지만, 사실 적당한 수준, 뭐 기껏해야 한뭐5 내지 10% 정도, 조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겪는 정도는 사실 거시경제 운용에 뭐 그렇게 꼭 나쁘지 않다,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각의 기반이 되는 그것은, 모든 가격이 한꺼번에 동일한 수준으로 만약 올라간다면, 100원이던 것이 110원이 되면, 그건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내 월급도 월급도 올라야 10% 된다. 올라간다.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오르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전반적인 얘기하거든요. 물가 수준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특정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맞습니다. 수준이. 그래서 그 정의대로라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그 단위가 달라져서 그 식당에 그 음식 가격 써놓고 이거 바꾸고 라벨 바꾸고 이런 거에 좀 귀찮은 건 있지만, 뭐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그런 문제냐? 사실 가난해진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고, 만약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어떤 안건안 오르고, 오르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나한테 비용이다. 수입이 되는 거는 안 오르고, 그렇죠. 내가 지출해야 되는 거는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조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균등하지 않게 가격이 변화하는 네네. 현상, 인플레이션 안에서 네. 그 부분이 문제다라고 예, 예. 하는 그게 거죠. 왜 문제냐? 일단은 시장 구조를 왜곡을 하는 거죠. 시장 메커니즘을.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의도된 바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니고 그냥 인플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럼 그게 과연 어느 정도나 큰 문제고 그러면 그럴 때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럼 이득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요. 이득 보세요? 이득 아니 손해 거. 손대는 포인트를 잘못.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손해보는 게 거기서 손들려고 그랬는데 네. 그 사이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진짜 엉뚱한 타이밍에 예. 손해보는 사람. 아니, 근데 다 우리 민 교수님은 경제학 교수님에도 불구하고 아, 월급이 모두... 안 올랐잖아요. 아, 네. 아, 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작년, 한 1년 전쯤 됐는데,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렸던, 하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느냐? 높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이제 아티클인데요. 거기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중의 이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움, 그 우려 이런 거는 생각보다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그 월급만 안 올라. 그 얘기를 경제학적으로 그 다시 표현하면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줄이는지 봤더니 역사적으로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 인상적이네요. 1970년대의 네. 그 유명한 고물가 시대에도 영국과 미국의 실질 임금은 상승했다라고 그렇죠. 나오죠. 오히려 상승했던 국면이 더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 이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게 꽤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뭐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낮은 정도의 인플레이션 물론이려니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실질 임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경우에 또 고용이 증가했다. 그렇죠. 임금이 떨어지니까 고용이 상승이 돼서 물론 이제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좀 손해 보는 느낌이지만 대신 경제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실업자들이 증가하니까. 고용이 되니까 네. 나쁘지 않더라.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시기가 다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꼭 나쁜 때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 가격 왜곡 효과라든지 성장률 저해 효과 이것도 뭐 이 여기 몇 가지 이제 논문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논문들이 이제 실증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그걸 봤더니 뭐 인플레이션이 막 많이 일어나면은 가격이 많이 왜곡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가격을 추적을 쭉 해보니까 별로 그런 거 없더라. 아,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게 막 확 오르고 어떤 거 확 내리고 이게 저희가 그런 생각을 사실 별로 못 해보는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시기와 낮았던 시기를 비교를 해서 그 시기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렇죠. 가격의 변화라든지 네. 이런 그게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느냐.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특별히 그런 게 심할 건 없다. 네.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일어나는 정도의 이런 그렇죠. 불균등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일어나고 그게 훨씬 더 심하거나 하지는 않다. 이런 예,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률이 저해가 되느냐, 이래서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것도 한 30, 40% 이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게 별로 없더라. 근데 우리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황을 무릅쓰고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펴는 거는 사실은 가장 포퓰리즘적인 정책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권 교수님의 비둘기파적 생각을 네. 압축해서 보여주는 건데. 아니 뭐 제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뭐 네. 이코노미스트가 동조할 뿐이죠. 동조. 제가 이 정도까지 동조하지는 않았는데 네, 사실 네, 그 네. 내용을 쭉 보니까 그게 설득력 있는데요. 예예예. 예, 예.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 실증적 연구 결과로 뒷받침된 예, 예.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학자로서는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걸 뭘 믿지?라는 네, 생각이 네. 사실 들기는 예. 그래서 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중의 심리적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 비용을 그 무마하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나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크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강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격이 어떤 건 높아지고 뭐 모든 게 다 똑같이 높아지진 않으니까요. 어떤 건 높아지고 어떤 건 낮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득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네.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 경제 안에 들어있는 주체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치 경제가 성장할 때 네.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나눠받는 건 맞습니다. 아니다라는 것과 네네. 비슷한 문제네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이걸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데요. 네. 최근에 나온 이제 워킹 페이퍼가 그 논문 9월달 중에서 페이퍼네요. 예, 예, 예. 네. 인플레이션이 과연 그 개별 가계의 그 이 뭐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교수님, 그 옛날 사람처럼 요즘 네. 재무상태표라는 말이 아, 그런가요? 네, 회계 지식이 떨어져서. 네, 네, 재무상태표. 네. 근데 사실 가계의 재무상태표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기는 네. 하죠. 네. 그냥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네, 그래서 네. 내 순자산이 얼마고 예, 요런 거를 나타내 네, 네. 뭐 표처럼 만약 나타낸다면 그런 예, 거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 스페인의 그 연구자들이고 스페인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나 그 이분들의 페이퍼를 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재분배 효과가 나는지는 생각해보면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데 그렇겠는데요. 의외로 논문이 별로 없다는 아~ 거예요. 의외로 부분적으로는 보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는지 보는 논문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분야인데 거시경제학자들이 네. 이 재분배 이슈에 또 딱히 관심을 갖는 그렇죠. 건 아니어서 예, 예. 그런 그래서 그런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충격이 일어났을 때 그 충격의 효과를 딱 그거에 한정해서 보는 논문들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그 효과가 나는 거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진짜. 예.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경로로 그 재분배 효과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셔 경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진 그 뭐 피셔라는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건데 물가가 상승이 되면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이득을 보고 채권자는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얼마 수준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러니까 빌렸다 빌려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명목 그렇죠. 이자율로 고정을 해놓는데 네.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네네. 되면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빌린 네네. 쪽에서는 반대로 맞습니다. 네. 예상했던 부담보다는 훨씬 적게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원인이 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제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5%를 준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뭐 그 원리금 합쳐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갚는 시점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1,000만 원이 그때 1,0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담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자율을 미리 예상을 해서 이자율을 거기 딱 맞추면은 되긴 되는데 뭐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네. 일이라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이번 인플레이션도 네. 이렇게 급작스럽게 빨리. 그렇죠. 진행되리라고 연초만 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네, 사전적으로 네. 우리가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시면 당장 이자율이 올라서 돈 갚기가 너무 어려운데 무슨 스토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자체 부담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반적으로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빌린 사람은 부담이 적어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항상 양쪽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피셔, 그러니까 네. 경제학자 피셔의 이름을 따서 피셔 그렇습니다. 효과라고 이제 이름을 네네. 얘기를 붙이죠. 예. 두 번째 경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내 월급만 안 올라 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명목소득 경로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사실 저희가 이제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도 물론 그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자영업자인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가격표를 바꿔야지. 그래서 당장 그 반영이 가능하죠. 그런데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교수들처럼 10년째 등록금이 10년도 넘어져 13, 4년째 우리 여기서 한번 울고 갈까요? 등록금이 동결이 돼 있어서 네. 이게 규제를 받아서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 연금,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은 뭔가 약간씩 연동은 되지만 굉장히 느리고 경직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런 쪽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반대로 제깍제깍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는 경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역시 당연한 건데 모든 상품의 가격이 똑같이 오르질 않으니까 어떤 상품은 가격이 빨리 오르고 어떤 가격은 느리게 오르면 빨리 오르는 가격의 상품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무슨 특정한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게 많이 올랐다. 네.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원료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이 돼서 캐비어 드세요? 러시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두워서. 예, 예, 예. 그래서 아니면 경유차를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영업용으로 그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그 아무래도 기름 소비가 많은 그런 업종. 그죠? 그리고 평소에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많이 보고 뭐 그럴 거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경로가 다 존재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경로를 평가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다 같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것이 각 경제 주체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 물가 상승의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피셔 경로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그 논문이 존재를 하는데 2006년 논문이지만 미국의 사례를 이제 그 한 건데요. 뭐 예상한 바하고 비슷합니다. 채권자는 주로 부유층이겠죠. 네. 그리고 자산을 가진 노인층. 그렇죠. 네. 노인층일수록 이미 저축해 놓은 걸로 먹고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부유층, 노인층, 채권 소유자는 손해를 보고 미국에서는 주로 모기지 30년, 40년 모기지를 고정금리로 붙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젊은 중산층은 이득을 보더라. 라는 이제 그 논문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30, 40년 네. 고정금리 해 놨는데 막 네. 물가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금리는 고정금리고 이러면은 네. 이득 막 이런 생각 하겠는데요 정말. 네. 그리고 이제 명목소득 경로는 이미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특히나 교사나 공무원 이런 분들이 더 경직적이기 때문에 뭐 근데 그게 꼭 우리는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저희는 또 그 말씀드려 죄송한데 공무원들은 그 임금 상승을 매년 합니다. 매년 상승하는데 오히려 우리만 불리는 오히려 교수들은 십몇 년째 이 동결이거든요. 그래서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는 교사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 연금 생활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 그다음 이제 상대 소비 경로는 만약에 물가 상승의 원인이 경기가 과열이 돼서 수요측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는데 지금처럼 그쵸. 뭔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급측 원인으로 예. 물가가 오르는 경우는 차별적인 영향이 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경기가 위축되니까 공급측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른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은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사실 뭐 실질임금이 하락하더라도 고용이 증가하거나 이런 효과도 적을 거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럴 네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주 최근 역시 그 논문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유가가 상승을 하면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 많이 돌아다니는 저소득층의 임금과 고용에 타격을 많이 주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럴 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주가는 길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사라고요. 그 얘기죠 지금. 고학력 중산층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자기 소득의 그 부분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고학력 중산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항상 이제 주식을 살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길게 보면 이걸 사서 미래에 이제 왜냐하면 유가 상승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저는 쫄보라서 지금 못 사겠습니다. 네. 돈도 없지만. 아니, 이게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이제 이 페이퍼는 아직까지는 이제 너무 이제 초기 페이퍼긴 하지만, 네.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정말로 유가 상승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네.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스페인의 경우에 이제 그 이 분들이 스페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물가 상승이 일어난 거를 한번 효과로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스페인 얘기라서 우리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21년도면 또 물가 상승이 올해처럼 급격하지도 않기는 했고요. 근데 이제 뭐 2021년에 그래도 스페인에서는 물가가 좀 빨리 올랐던 모양입니다. 네, 하긴 그래서 주목을 하고 연구를 했겠죠. 예, 그래서 세계 경로를 이제 그 해보니까 이 상대 소비 경로는 생각보다 덜 중요하다. 제일 마지막 경로가 그렇죠. 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다를 것 같지만 거기서 거기다. 예, 생각만큼 예. 그렇게 다르지는 않더라. 비슷한 거 사먹고 것이고요. 비슷한데 돈 쓰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명목 소득과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오는 그 피해는 그 생각 밖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채무자 채권자가 서로 다른 그거를 이제 겹쳤더니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고 채무자들은 이득을 본다고 그쵸.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명목 소득 피해로 인해서 생긴 효과에다가 채무자로 얻는 효과 이거를 고정금리 모기 장기 모기지 뭐 이런 거 하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서로 이제 상쇄가 돼서 없어지고 결국은 남는 건 보니까 자산 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 노인층의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더라.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자산 소득에 의존하는데 저소득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말이 그렇기는 하지만 뭐 그러실 것 같지만 사실 아무리 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집 한 채 이제 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소득은 많지는 않은데 있는 건 사실 얼마 안 되는 자산밖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 진행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는 뭐 임대소득 같은 걸로 뭐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피해가 꽤 생각보다 크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를 억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제 그것도 아까 우리가 본 바에 따르자면 별로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 큰 것 같지 않다. 좀 오버리액트 할 가능성이 있다. 과잉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가고 동시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계층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잘 보면서 미시적 대응을 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염두에 둬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우 굉장히 그 또 따끈따끈한 연구를 가지고서는 따끈따끈하지만 사실 뭐 경제 언론에 있는 얘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어쨌든 국가적인 애도 기간이라서 제가 깨방정스러운 구독 좋아요 삼가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